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냉해 입은 사과와 정상적인 사과 모습과 농약 사용을 잘못해서 사과 잎이 떨어진 모습과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이 방제를 했는데요. 제네바 사과는 잎이 모조리 다 떨어졌습니다. 갈색으로 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사과나무는 이제 홍로거든요. 홍로인데, 같은 한날 한시에 분무기에 똑같이 약품을 넣고 쳤는데, 제네바 사과는 이렇게 약해를 입었는지 모조리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갈색이 변했어요. 갈색으로 이렇게요. 그리고 사과도 다 떨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과잎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나더니 다시 이제 새싹은 나오기는 나와요. 아마 뭐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잎이 다 떨어졌죠. 여기 이제 꼭대기 쪽에 이제 막 새순이 이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 그래서 여기도 색으로가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싹다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잎이 사과도 그렇고요. 이렇게 모조리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서 올해는 제네바 사과 맛은 못 보겠고요. 그러면 제가 냉해 입은 사과와 정상적인 사과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과는 제가 방금 몇개 제가 기르는 사과 몇개 땄고요. 이거는 다른 그 농장주 어제 바람이 불어서 몇 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약 전부 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패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요. 그렇더라고요. 1년 농사인데요. 거의 약한 70%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과 같으면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보면 모양도 이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사과가 이렇게 보면요, 요 밑에는 파래요, 파랗고 요 밑에는 파란데요. 이렇게 보면 사과가 아니라 돌배처럼 생겼어요, 돌배.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까칠까칠해요. 사과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맨질맨질 하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정상적인 사과는요, 만지면 맨질맨질하고 윤기가 나는데요. 야들은 이렇게 아무리 닦아도 윤기도 안 나고요. 까칠까칠합니다. 잠깐 제가 아까 이제 농장에 한번 가서 잠시 봤는데 거의 나무 전체가 약 500그루 이상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냉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혹시 약을 잘못 쳐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전국에 또 사과 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좀 알고 싶고요. 또그밭 농장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가슴 아픈데 잠깐 동네 어르신께서 이제 하나를 주워서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냉해가 아니겠나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해인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냉해 피 입은 그 사과를 내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과가 정상적인 사과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과가 이렇게 보시면 이 사과 보고 돌배라고 그럴 거예요. 돌배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자세히 보시면 돌배같이 생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보시면요, 사과라고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사과라고 안 그러고 배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요런 이제 꼭대기 쪽에 이렇게 보면요, 꼭다리 쪽에 이렇게 보면 이 사과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이 냉해라고 그러네요. 냉해요.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인 사과 모습과 냉해 입은 사과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네요. 감사합니다.